자, 봅시다. 1차 부등식이죠. 부등식 파트 중에서 기본이 되는 1차 부등식이고 내용은 또 별 게 없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랑 다른 게 없는데 그때 그 중학교 1학년 때 나눌 때는요. 부등식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2x4 뭐 이래 했으면 x2로 나누면 이거 나오고 마이너스 2x가 뭐 4 이렇게 했으면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고 뭐 이런 내용이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단 요 자리가 요렇게 숫자로 주는 게 아니야. 문자로 줘요. A, B, 뭐 X, A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줬을 때 어떻게 하냐. 그렇게 줬을 때는 우리가 구분해서 풀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조금 더 늘어난 거죠. 일단 기본 내용부터 볼게요. 부등식은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가지고 있는 식입니다. 그리고 부등식에는 얘를 만족하게 하는 X의 값 또는 범위죠. 그걸 보고 해라 불러요. 두 번째, 부등식 기본 성질. 다 옛날에 했던 겁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A가 B보다 크고 B보다 C,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큽니다. 당연한 소리고요. A가 B보다 클 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도 부등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또는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데 단 전제 조건은 C가 양수라는 겁니다. 됐어요? C가 음수일 때는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당연히 이 두 식에서 나눌 때는요 C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양수, 음수라는 조건이 줬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애들이 많이 했던 거 복소수 파트에서 쌤이 언급했었죠. 허수와 실수는 대수관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100이랑 플러스 2i는 누가 더 크다? 모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숫자랑 존재하는 숫자랑 비교할 수는 없죠. 이해됩니까? 일단 그렇게 나온다. 이 내용이에요. 별 내용 없죠.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풀 때 우리가 풀 때 이거였어요. 이런 형태를 1차 부등식이라 하는데 자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풀 때는 이 A 자리에 숫자가 나왔어. 이렇게 2x, 마이너스 2x. 근데 이번에는 문자로 튀어나온다. 문자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얘 범위를 모를 시에는 범위를 세 개 다 구해서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한번 볼게요. 내용. 문제 안 어려워요. 여러분 풀이 할 것도 없죠. 자, 둘 다 양수예요. 맞지? 둘 다 양수인데요. 숫자가 더 커요.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뒤집으면요. 분모가 더 커져버리는 거죠. 분모가 큰 수는 숫자가 작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는 얘들 둘이 역수를 해버리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되어버려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식으로 정리한다면 A, B가 둘 다 양수다 맞지? 맞나? 그럼 A, B가 둘 다 양수인데 내가 양변에 A, B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자, 양변에 A, B로 나눠버리면 이 식은 어떻게 돼요? A, B분의 A가 되고 얘는 A, B분의 B가 되겠죠? 당연히 A와 B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곱한 것도 양수입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고요. 약분하면 B분의 1하고 A분의 1. 그래서 A분의 1이 더 크다. 원래는 A가 더 작았지만 맞죠? 이건 양수라는 가정하에서만 됩니다. 음수는 안 돼요. 알겠죠? 마이너스 2랑 1이랑 얘가 더 크죠 지금? 그렇다고 이거 역수하면 누가 더 커요? 그래서 얘가 더 커요. 왜? 역수한다고 부호가 바뀌진 않거든. 맞죠? 일반적으로 양수 양수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4분의 1하고 2분의 1 되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죠. 바뀌는데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이다 또는 둘 다 음수이다는 경우는 문제를 상황 봐가면서 풀어야 돼. 됐죠? 그 다음 2번 볼게요. 두 번째 니은은요 이거죠. A가 B보다 클 때 이 식을 만족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일단 A에 마이너스 2 곱해져 있고 B에 마이너스 2 곱해져 있으니까 A가 B보다 크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뀔 거예요. 음수를 곱했거든. 맞죠? 거기에다가 양변에 C를 더해버렸죠. 그럼 C-2A 되고 얘는 C-2B가 됩니다. 맞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할 때는 안 바뀌죠. 빼도. 그래서 얘랑 얘랑 만족합니다.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은요. A가 B보다 크답니다. 근데 양변에 C를 곱해버렸는데 C가 음수예요. 그럼 AC, BC가 돼버리면 내가 음수를 곱해버렸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실제로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 나올 이유가 없죠.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던 건데요. 맞나요? 조금 더 꼬여서 나오는 문제는 있겠지만 지금처럼은 안 나온다 이거죠. 자, 2번 봅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이 있어요. AX-1하고 X-A하고 크기 비교되어 있는데 X에 대한 범위를 구하세요. 이 말이죠. 푸세요. 이 말이에요. 그럼 1번 볼게요. 1번 일단 우리가 흔히 정리하듯이 X는 좌변으로 넘기고
상수는 우변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x로 묶어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a-1의 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됩니다. 이제 뭐 하면 돼요? 양변에 a-1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맞죠? 맞니? 그냥 형태만 볼게요. 분호 방향은 모르고 양변에 a-1로 나눠버리면 얘는 a-1분의 1-a죠. 부호만 반대되나 맞지?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됩니다. 맞죠? 이해되나요? 마이너스 1이에요. 양변에 a-1로 나눠버리면 얘와 얘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나눠버리면 당연히 마이너스 1만 남습니다. 문제는 부등호죠. 부등호. 맞죠? 그래서 내가 이걸 잡아줘야 돼요. 첫 번째, 쌤 a-1이 양수일 때랑요. a-1이 음수일 때랑요. a-1이 0일 때랑.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자, a-1이 양수라고 가정하면요. a는 1보다 클 때가 되고요. 얘는 a가 1보다 작을 때가 되고요. 얘는 a가 1일 때가 돼버려요. 됐니? 그럼 요식 다시 쳐다봅니다. a가 1보다 크면 a-1이 양수니까 얘를 나눠줘도 부등호 방향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뀌죠? a-1이 양수기 때문에 양변에 a-1로 나눠버리면 이 식은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예요. 어차피 양변 지금 a-1로 나누면 이거 마이너스 1 되거든. 맞죠? 두 번째, 얘는 x가요? 이것도 마이너스 1이겠지만 자 보세요. a-1로 나눠버렸어요. 근데 a가 1보다 작다는 말은 a-1은 음수란 말이죠. a-1이 음수이기 때문에 나눠버리면 부등호 방향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반대로 돌아가겠죠.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a가 1이래. a가 1이라고 가정해버리면 이거 풀면 얼마 돼요? 좌변 0 돼버리죠. 맞나요? x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0 나옵니다. a 1 들어가버리면. 우변도 a 1 들어가버리면 뭐 돼요? 0 돼버리죠. 그러면 같아야 되지. 맞죠? A가 1 돼버리면 같아야 되는데 이 식에서 부등호 방향, 이 부등호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죠? A 1 넣어버리면 0이 0보다 작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해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특수한 해로 나오는 뭐 무수히 많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가 없어요. 알겠나요? 자, 일단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럼 답은 뭐냐? 요거예요, 요거. A가 1보다 클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A가 1보다 작을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A가 1일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없다. 요렇게 적히는 거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예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항부터 할게요. 4X-A제곱 X 그리고 이 항 한 겁니다. 2-A죠. 맞죠? 우리 참고로 문자 쓰면 마이너스 붙으면 좀 귀찮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놓고 시작할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요. a제곱 x-4x 부등호 바뀌죠?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a-2 됩니다. 자, 요거 x로 묶어내면요. a제곱 마이너스 4가 남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자, 이 a제곱 마이너스 4를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하면 잘 보세요. a-2 a 플러스 2에 x 그리고 여기는 a-2가 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 부등호 방향은 지금 내가 뭐 돌릴지 못 돌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거 양변에 뭘로 나눠버리면 a 플러스 2 이걸로 나눠버리면 지금 식은 이렇게 돼요. 맞죠? 당연히 약분하고 나면 어떻게 돼? 요것만 남겠네. a 플러스 2분의 1 맞나요? 똑같이 아까처럼 여기 고정은 a 플러스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됐나? 자, 근데 봐봐. 내가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맞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거든요. 0인지도. 근데 문제에서는 5번에 뭐가 나왔어요? 해가 나왔죠. 해가 어떻게 됐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잘 봐라. 지금 내가 푸니까 x는 a-2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여기에 대한 범위도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왔어요. 이 말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지금 안 바뀌었다는 말이죠. 맞죠? 요거 안 바뀌었다는 말이고 이거 실컷 풀어보니까 이거 뭐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단 말이거든요. 내가 양변에 이걸로 나눴어. 나누니까 이런 식이 됐고 이건 약분했어요. 결론적으로 a 플러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인데 부등호 방향도 안 바뀌었거든요. 맞죠? 이해됩니까? 내가 잡을 때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아 A는 얼마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돼버리죠. A가 마이너스 3이면 당연히 봐봐 이거 마이너스 3이면 이거 마이너스 5고 이거 마이너스 5죠 맞지? 이거 마이너스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죠 결론적으로 5거든요 이거 5를 나눠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남고 양변을 5로 나눴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 안 바뀌었다 이거죠 됐나요? 범위를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과 다른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추가로 된 건 딱 하나 범위를 생각해야 된다 아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얘가 음수일 수도 있고 내가 나누고자 하는 값이 0일 수도 있구나 됐어요? 이해됩니까? 실제 0은 못 나누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나눠서 생각하면 금방 나온다